얘는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죠. 먼저 번에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. 이제 돌을 고르세요. 자기가 원하는 돌.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. 다 고르셨나요? 이거 고를 때 그냥 탁 처음에 감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, 원래. 이것저것 재면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탁 그냥 와이드 오면 제가 아까 얘기를 아까 먼저 뉴딩에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방탄소년단 무슨 문제가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, 지금. 돈 때문에. 무슨 돈 관계로 누가 등쳐먹었어요, 걔네들. 등쳐먹은 게 나왔어요. 근데 벌써 올리니까는 그 팬들이, 아미들이 BTS, 빅히시 어쩌고저쩌고 올렸는데 제가 일을 하는 도중이라서 다 읽지 못했어요. 읽지 못하고. 점심시간에 잠깐 유행을 하는 거예요. 일하다가. 텔레컨닝을 하니까. 이거 놓고. 고르신 분들. 상처를 좀 받았어요, 저 사람이.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던가.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괜히 상처를 받았다던가. 지금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사람이 상처받는 게 간단해요.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건데, 사람들마다 살아온 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, 받아들이는 그릇도 다르기 때문에, 나 같은 사람은 대범하기 때문에 그냥 말도 확확확 하다 보니까 상처가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. 근데, 꼼꼼한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.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막 말을 하면, 그래? 앞으로 내가 고칠게. 난 이런 성격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짜증나요. 그렇게 막, 째째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막 이러고 골치 아파요. 솔직히.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또 장점이에요. 나 같은 사람한테 뭐 꼼꼼한 걸 맡겨봐요. 그게 되겠어요? 대충 뚜죽에 맞춰놓고 됐어, 이제. 다 망가뜨리고.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내가 꼼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. 내가 일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지. 수학 계산도 해야 되고, 이제 다 하는데. 우리 직원들 보면은 진짜 꼼꼼한 사람들이 있어요. 1센트까지 따지고 앉아 있어. 야, 1센트 가지고 따지고 있는 시간에 딴걸 해. 소용 하나도 없어. 그래도 너 같으면 1센트 손해보고 싶니? 나 1센트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. 나처럼 너처럼 그렇게 안 하고 있다, 내가. 내가 손에 차라리 10불을 쥐어주고 말지. 그러니까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이거? 이 사람 볼까요? 아, 제가 이걸 잊어버렸어요. 이제 상처가 낫겠는가 물어본다고 해드릴게요. 이 사람은 항상 경쟁심이 강해요. 하여간. 꼭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. 그냥 져주는 법이 없어요. 뭘. 져주는 법이 없고, 뭐 조그만 거 하나만 가져도 그냥 싸우려고 덤비고, 논쟁을 잘하고, 하여간, 경쟁심이 너무 강해, 너무. 너무 강하고, 그냥,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, 항상 내가 이겨야만 되는 그런 성격이야. 내가 이겨야만 되는.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성격이 그러니까 할수 없고, 이쪽은 한번 볼까요? 이 사람이 상처를 괜찮아지려고. 지 혼자 저절로 또 나오네. 자기가 이모저모 속으로만 생각하고 뒤에 가서 흉만 보는 사람이에요. 겉으로 얘기 잘안 해요.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이 사람은,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, 시간도 오래 걸려요. 또 나아지면 삐지면 하여간 한 달쯤 가는 사람. 삐져가지고서는 완전히, 옛날에 그런 말이 우리 엄마가 맨날 하던 말. 뺑덕 엄마 속옷을 닮았나 이렇게 잘 삐져가지고, 삐진다는 게 터진다는 소리예요.
삐져가지고 말안 하면 그냥 오래 가는 사람. 에이, 내가 이래. 오래 가, 이 사람은. 뭐 조금 상처 주면은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태생이 그런가, 그런 사람인지 그러냐고 하고도 없어. 그러려니 하고 받아야죠, 그죠? 이 사람은 지금은 조금 혼자 있고 싶어 해요. 지금은, 좀, 뭐,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, 제가 좀 생각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. 혼자 있고 싶어 하고, 아니면 이 사람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.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든지, 아니면은 또, 외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, 지가. 내가 잘 해주지 않아서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사랑하나요? 물어보는 거예요. 사랑하나요? 사랑도 이 사람 봐요. 굉장히 자기도 그렇고, 좀 냉정한 성격들이에요. 그래서, 이 사람이 외롭게 느끼는 거예요. 차갑기 때문에.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, 상대방이 약점이 있어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막, 난 적어도 다 예뻐. 막 이래야 되는데, 나쁜 건다 따지고 앉아있고, 좋은 거는, 좋아. 그대로 자루젠 듯이 하니까. 정이 없죠, 약간.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, 응? 아, 이 사람은 지금 외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가서 이렇게 답답하게 해줘요, 좀. 자기들이 뽑은 거예요, 제가 뽑은 거 아니고.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랑받고 있고,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. 아, 이 사람은 근데 원래 태생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네요. 따뜻하고, 애기들도 좋아하고, 성격이 좋아요. 그리고 또 그런 점도 있어요. 좀 심해지면은, 처음에는 싹 순해 보이고 되게 착하고 이런데, 점점점 알고 나면, 지가 다 쥐고 흔들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. 그런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걸 알아야죠. 그 사람은 좋은가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도. 네, 괜찮네요. 식구를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해요, 가족을. 가족을 엄청 가지고 싶어 하고, 식구 많은 걸 좋아해요, 이 사람은. 식구들이 바글바글하는 거. 그 다음에, 볼까요? 또이 사람은,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참을성이. 그래서,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야, 지금. 뭔지를 몰라도. 그냥 원래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. 뭔가 화가 난 일이 있는지. 이것도 말도 안 해준대요. 비밀이래요, 비밀. 무슨 이유가 있구만요. 가만히 있어봐봐. 뭐지? 이유가 뭐지? 이유가 뭐지? 템퍼런스, 하이프리스테스. 이건 둘다 메이저 아카나예요.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예요.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, 나쁜 얘기인가? 한번 물어볼게요. 이건 나쁜 얘기인가? 아, 무슨,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, 뭐 그런 거네. 어휴, 돈을 낭비했어요, 어디 가서. 돈을 잃었어요, 돈을 잃었어요, 어디 가서. 돈 손해를 보고 지금, 그 말을 못하고 지금. 지금 제가 읽은 거다 사귀는 연인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. 다음 이 사람은 애야, 애. 그냥. 완전히. 자기가 애라고 생각을 한다고, 이 사람이.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, 철이 없다고. 하루가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지. 한두 개만 보면. 페이지 오브 컵스. 사랑이 깊어질까요? 지금
지금 많이 안 지가 오래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, 볼 때. 91. 굉장히 빨리, 진행이 빨리빨리 돼요.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막 그랬죠, 이거 나오기 전에. 진행이 빨리 될 거예요. 진행이 빨리 돼서 결과가 뭐예요? 그래서 빨리 알려봐요, 카드야.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, 둘이 이제. 이제 막 만났으면은 막 빨리빨리빨리 알아가고 이 뭐지?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.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도 금방 하고 또뭐 약혼도 금방 하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, 이 사람은. 네, 볼까요? 이 사람은 약간 사기 기질이 있어요. 사기 기질. 사기 기질도 있지만, 그게 아니라면 지금 몰래 뭔가 지금 꾸미고 있어요. 자기 놀래키려고. 근데 한번 확인 카드라고 꼭 필요한 카드네. 진짜 다른 것보다도 더. 둘다 세븐이에요. 세븐 오브 원, 세븐 오브 소울즈. 굉장히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요. 근데 자기가 필요한 걸꼭 독차지하고 보는 사람이에요. 독차지하고 보고,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만약에 같이 있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의붓증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. 독점하려고 그러고, 의붓증까지는 안 가. 근데 나를 꼼짝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, 이 사람은.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. 근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그것만 봐드릴게요. 그렇긴 해요. 근데 감정이 미숙해요, 이 사람은.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. 감정적으로는.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.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요. 함부로 행동을 하질 않아요. 말 똑같이,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, 사실은. 똑같은 뜻이에요. 이거는 똑같이 나왔죠. 이 경우는 조금 달라, 이거랑은 또. 이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를 놓고 이 사람이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. 이 사람하고 만나나 말아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만나야 되나, 이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이 카드가 나오니까 그거네. 이거랑은 또 틀린 거예요. 이 사람이 애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. 애정이 중요하지 않고 이기적이에요.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. 이 방탄소년단 리딩할 때이 카드가 계속 나왔어요. 언제부터? 제가 리딩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애들이 하하 독복받아서 리딩을 여러 번 했어요. 그러면 할 때마다 이 카드가 처음부터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?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, 그때는. 근데 점점점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알았어. 이상하다. 이게 느낌이 안 좋다, 안 좋다, 안 좋다 했는데 어제 저녁에 리딩을 하는데 완전히 근데 영어 사이트에다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국 분들이 그 걔도 읽고 있겠어요, 어른들이. 그러니까 그건 안 이제 번역을 안 했지.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트럼프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요. 한국말로도. 네. 이렇게 나왔네요. 재밌게 들으셨나요? 다음에는 또, 더 재밌는 걸로 또 읽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